안녕하세요, 서정원입니다. 선수들과 아마추어 분들의 극심한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전체적인 균형 잡힌 힘을 쓰느냐 못 쓰느냐이거든요.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파워풀하게 때리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어 관련된 근육들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 균형 잡힌 힘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건데,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하는 시간만 해도 연습 게임 하는 거 말고 훈련하는 시간만 따져도 막 4-5시간씩 파워풀하게 때리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. 그 인내의 시간들.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선수들처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만큼의 그런 균형 잡힌 힘을 잡기는 어렵겠지만, 그래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충분히 느끼기는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최대한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을 오늘 이 딱 하나만 프로젝트 5에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코어 근육을 강제로 활성화를 시켜서 훈련을 할 겁니다. 이 몸 안쪽에 숨어있는 코어 근육들은 우리가 불안정한 자세에 노출될수록 더 많이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고 스윙 연습을 할 거예요. 이거를 보통 반사적 코어 활성화라고 하는데, 불안정한 몸통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근육인 코어 근육들이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스트로크에 대한 스윙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균형 잡힌 힘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. 이런 훈련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여갑니다. 원래는 이런 보수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게 맞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보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한발 스윙 연습을 알려드리는 거고요. 제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딱 숫자를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말고 하루에 오른쪽 다리 10개씩 5번, 왼쪽 다리 10개씩 5번, 총 100번의 스윙 연습만 해주세요. 물론 이거는 최소치입니다.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실수록 좋기는 합니다. 스윙을 하실 때 허리가 굽어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.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것과 발가락 끝에 힘을 꽉 주는 것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.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.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딱 하나만 프로젝트 5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6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